진리집합과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럼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뭐냐? 명제, 피이명 큐이다가 참일 때, 즉, 피이명, 이 화살표가 이제 두 개, 요거 선 하나 더 끄면은 참이란 얘기야, 참. 참일 때, 피는 큐이기 위한 충분 조건, 큐는 피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거 좀 암기하는, 이게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 이게 좀 암기하는 게 헷갈릴 거야. 헷갈린다. 이게 이제 참이면은, 피는 뭐라고? 피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충분 조건. Q는 필요 조건. 필요 조건. 요 P가 뭐라고? 충분 조건. 이 참이면은, Q는 필요 조건이다. 이거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 암기하는 방법이 뭐냐? 요거 화살표를 나침판이라고 생각해. 나침판. 나침판이다. 그 나침판이다, 이게 나침판 화살표가. 나침판은 어디를 가리키지? N극. 그럼 N극의 반대는 S극. 야, 북극남극. 근데 이게 묘하게도 이게 원래 이제 N극, S극은 노스, 사우스잖아. 근데 이게 묘하게도 이게 니세서리. 니세서리. 아, 이거 까먹었네. 아무튼 니세서리 그 다음에 서피션트 서피션트 아이고 니세서리가 SSARY인가? 니세서리 이건가? 그치? 그래서 요게 이렇게 가리키면은 이게 거기 그 노스 사우스도 되는데 이게 참 우연히도 니세서리 서피션트를 써도 되지 그치? 그니까 뭐냐 이게 필요 조건 필요한 서피션트 충분한 서피션트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더 편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참이다. 참이다. 그러면은 요 화살표는 게 뭐라고? 필요 조건. 필요 조건. 반대는 충분 조건. 그러니까 P가 뭐가 된다? P가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Q가 필요 조건 되는 거야. 요거 요렇게 외우면 더 편하다. 자,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가 충분 조건 되는 거야. Q는 필요 조건. 필요 조건. 자, 가로 2.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참이다. 즉, P랑 Q랑, 이게 양쪽에 화살표가 붙어버리면은, 요거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필요 충분 조건이고, Q도 마찬가지야.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되는 거야. 진리집합은 우리가 했었지.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조건 P의 진리집합이다. 뭐라고? 참 모든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이 진리집합이 된다. 문제 보자. 화살표 이용법을 이용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의 판별법. 가로 1번.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근데 Q이면 P이다는 참이 아니다. 그럼 여기 참이잖아, 여기 참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여기 참이니까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뭐다? N극. 반대가 S.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 Q이면 P이다는 거짓. 그럼 P는 무슨 조건이 돼? 서피션트. 충분 조건이야, 충분 조건. 그러니까 P는 충분 조건 되는 거야. P 충분 조건.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란 얘기야, 거짓. 근데 Q이면 P이다. 이건 참. 참. 이거 참이잖아, 참. 그러면 참이라면은, 요 참이 되는 X, 아니, 화살표. 화살표 가리킨 건 뭐야? N극. 반대는 S극. S극. 따라서, P는 무슨 조건이야? Necessary. Necessary.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 이거는 저기, P이면 Q이라도 참. Q이면 P이다도 참. 두개다 참이지, 뭐야. 이거 다 필요 충분 조건. P도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문제 보자. 다음에서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구하라. 자, P가 무슨 조건인지 구하는 거야, P가. P가 무슨 조건인지. 그러면은,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를 보란 얘기야. 자, 보자. 그러면은, P이면 Q이다 보자. P이면 Q이다. 이게 이제, 진리집합으로 풀수 있으면 참 좋긴 좋은데.
근데 이거는 지리지파으로 풀 수가 없다. 만족하는 해를 구할 수가 없잖아. 아무튼, 자, P면 Q다. 야, A랑 B랑 같으면은 A 곱하기 C랑 B 곱하기 C. 당연히 참이지. 참이라고, 이거는. P면 Q다 참이지. 그럼 반대로 Q이면은 P에다가 참인지 보자. 이게 A 곱하기 C랑 B 곱하기 C가 같다고 해서 A랑 B랑 같냐? 이건 아니지. 이거 아니지. 그치? 이해되지? 이거 두개 같다고 해서 A, B가 같지가 않아. 왜냐? C가 0일 수가 있잖아. C가. C가 0이라고. C가 0이 돼버리면은 A가 1, B가 2가 되더라도 A, C, B, C는 00 돼버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짓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참인 걸 보는 거야. 참인 거. 자, 이게 참이라고 했지? 이게 참이니까 화살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은, 쓰려면 이게 나침반이다. 그 화살표 가리키는 게 무슨 극? N극. 반대는 S극. 그럼 요거는 이제 necessary, 필요 조건이고 sufficient,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 따라서 P는 뭐다?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가로 1번은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 되겠다. 이거 그다음 가로 2번. 자, 이것도 이제 그 P가 무슨 조건인지 보는 거야. P가 무슨 조건인지. 그럼 이제 P면 Q이다. Q면 P다. 이걸 다 봐야 돼. 자, 먼저 P면 Q이다 한번 보자. 이게 참인지. 참인지. 그러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그럼 A에서 B 빼면은 아, 공집합 맞아. 아, 참이네. 참이지. 참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Q이면은 P다가 참인지. 아, 왜냐면은 요게 참이, 그러니까 일단 요 참이다. 아, 이것부터 하자. 참이니까 이제 우리가 화살표 이렇게 쓸수 있어. 이렇게 쓸수 있지. 그 화살표가 나침반이다. 그 화살표 가리키는 게 무슨 극? N극. 반대가 S극. 그럼 N은 necessary, 필요 조건이고 S는 sufficient, 충분 조건이다. 따라서 일단 P는 충분 조건 나왔어. 자, P는 충분 조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Q이면 P다도 봐야 돼. Q이면 P다. 자,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야.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다. 그러면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겠지. 이것도 참이네. 이것도 참이네? 그렇잖아. 참이잖아. 그니까, 참이니까 이것도 화살표 이렇게 쓸수 있어. 이렇게 쓰면은 화살표. 자, 그럼 나침반 알려주는 거 N극. 뭐가 돼? Necessary 필요 조건. 반대는 S. 충분. 그러면은 P가 뭐가 돼? 야, P가 필요 조건도 돼. 두개다 참이야. P이면 Q이라도 참이고, Q이면 P이라도 참이야. 그러면은 P는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고, 따라서 답이 뭐가 돼?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가로 3번. 자, P는 X 더하기 Y는 5. 그러면 P면 Q다 한번 해볼까? P면 Q이다. 자, 그러면 P면 Q다 보자.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오면은 X는 3, Y는 2. 맞냐? X 더하기 3이, X 더하기 Y가 오면은 X는 4, Y는 2. 아니지? 이거 아니잖아. 이게 지금 P고 이게 Q야? 아니잖아. 그 반대로, X가 3이고 Y가 2면은, X 더하기 Y 5. 이건 참이지? 참. 이게 참이라고. 그러니까 이 참이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화살표 이렇게 쓸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럼 화살표가, 이거 나침반이다. 화살표 알려주는 게 N극. 반대가 S. N은 뭐야? Necessary, 필요 조건. S는 sufficient, 충분. 그럼 지금 구하는 게 뭐야? P는 무슨 조건이냐? 무슨 조건이냐? P는 무슨 조건이냐? 필요 조건. 답이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다. 가로 4번. 자, P는 X는 0 또는 X는 2. Q는 X제곱은 2X. X제곱은 2X? X제곱은. 이거 2차 방식 풀까? 그럼 2항 시키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야, 그러면 x는 0 또는 x는 2잖아. 야, 똑같네, p랑 q랑. p랑 q랑 똑같지. p는 x는 0 또는 x는 이것도 x는 0. 여기는 필요 충분 조건. 이거 볼 것도 없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진리집합이 똑같거든. 이건 집합 p가 이거 참여되게 하는 값이 x는 0, 2잖아. 요 q는 Q도 마찬가지지. 이거 참여되게 하는 값이 0하고 똑같거든. 똑같으니까 필요충분 조건 되는 거야. 가로 5번. 자, P는 X는 0이고 Q는 X 곱하기 Y가 0이네. 그러면은 요렇게 P면 Q이다. 이거 참이지. X가 0이면은 Y가 뭐든지 간에 0이잖아. 이거 참이네. 그렇지. X가 0이면 X 곱하기 Y는 0이야. Y가 뭐든지 간에. 그 반대로. 반대로. x 곱하기 y가 0이라고 해서 x 0이 이건 아니지. x가 0이 아닐 수도 있지. y가 0이면 되니까. 자, 따라서 참이 되는 건 뭐냐? 요거네, 요거. 요게 참이다. 요게 참이 되게 하는 거지, 요게. 자, 그러면 나침반이다.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뭐야? n극. 반대가 s극.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p가 무슨 조건이지? p가. 아, 참. 그럼 S는 뭐, N은 뭐야? Necessary, 필요 조건. S는 sufficient, 충분 조건. 그래서 P는 충분 조건이다. 답이 여기서 충분 조건. 충분 조건. 가로 6번. P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네. Q는 AB랑 같아. 야, 그러면은 이건 참이냐?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A랑 B랑 같은 건 아니잖아. 이거는 아니야. 거짓이야. 그럼 요거는 A랑 B랑 같아. A랑 B랑 같으면 A는 B의 부분집합 맞지? 이건 참이지. 따라서 참이 되게 하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어. 이렇게 쓸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나침판이다. 그럼 나침판이 가리키는 거 N극. 뭐야? 필요 조건. 반대는 S. Sufficient. 충분. 충분.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문제에서 구한 P가 무슨 조건이냐. 따라서 P는 필요 조건이네. 답이 뭐냐? 필요 조건. 필, 요, 조, 건. 가로 7번. 가로 7번은 부등식으로 나왔지. 아무튼 이게 조건이 이렇게 이제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 나오면은 진리집합으로 푸는 게좀 편해. 진리집합. 그래서 이제 이건 수직선으로 나타내자. 부등식이니까. 부등식이니까 수직선으로 나타내. 그럼 이거는 x가 3부터 4. 3하고 4. 요거네, 요거. 아, 참. 등호 들어가네. 등호. 요게 p다. p. 요게 이제 p고. p. q는 2보다 크거나 5보다 작거나. 아, 이거 2. 그러면, 야, 이거 벌써 딱 답이 나오네. 딱 나오지. 에이. 그냥 나오네. 그러면은 이게 그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p가 지금 부분집합이지. p가 요 부분집합이 참이지. 참. 그러니까 요게 참이야. 참참 요거는 참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가정일 때, 가정 부분집합이 가정일 때가 참이야. 부분집합이 가정일 때 p이면 q이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요게 부분집합이, 요게 p가 부분집합이야. p가 부분집합이니까 p면 q이다는 참 참이 된다. q면 p이다는 이건 저거 참 아니야. 그럼 이제 이거 참이니까 화살표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이렇게. 자, 나침판이다. 그러면 나침판이 가리키는 거 n극 뭐다? necessary. 반대는 s극. sufficient. 따라서 구하는 게 p는 충분 조건. 충, 분, 조, 건. 8번. 아, 이렇게, 저기, 부등식으로 나오면은, 그걸 하라고. 진리집합을 구해. P는 일단 2보다 크나고 3보다 작거나. Q 보자, Q. 이게 2차 부등식이네? 인수분해, 인수분해. 그래서 A-3. A-2.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그러면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네? 야, 같네? P의 진리집합하고 Q의 진리집합이 같네? 같잖아, 똑같잖아. 에이, 그 뭐야? 필요 충분
조건. 이게 답이다. 필요, 충분, 조건. 가로 9번. P는 X는 2의 배수. 2의 배수니까 2, 4, 6, 8, 10, 짠짠짠. Q는 4의 배수. 4, 8, 12, 16, 짠짠짠. 그러면은 P의 진리집합이 Q고, 아, P고 Q의 진리집합 Q라 하면은, 이러면은 Q가 P의 그 부분집합이네. 그치? 이게 Q가 부분집합이니까, 부분집합이라고. 부분집합. 그러면은 이게 부분집합이 가정일 때 참이야. 부분집합. 따라서 P이면 Q이다. 이거는 참 아니야. 부분집합이 Q이면 P이다. 요게 참이 되는 거야, 참. 부분집합이 Q가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Q이면 P이다가 참이야. 그래서 이 참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지,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은 요, 야, 나침반이다. 화살표가 향하는 게 N극. 뭐다? Necessary, 필요 조건. 화살표 반대는 S, 뭐다? Sufficient, 충분 조건. 그래서 지금 구하는 게 P가 무슨 조건이잖아. P가 필요 조건이다. 필, 요, 조, 건이다. 다음 10번. P는 A랑 B가 짝수야. 아, 둘다 짝수. 짝짝이네. A랑 B. Q는 A 곱하기 B가 짝수야. 그럼 두개 곱해서 짝수가 나오려면은 당연히 짝짝 되지. 야, 홀짝도 되네. A가 홀. 짝홀도 되지. 짝홀. 이건 B가 홀. 홀홀은 안 되네. 그러면 진리집합 이건 짝짝만 되고 이거는 짝짝, 홀짝, 짝홀. 그 진리집합 구하면 어떻게 돼? 진리집합 구하면은 P가 부분집합이네. P는 짝짝만 되는데 얘 하나만 되니 세 개나 되잖아. 그럼 P가 부분집합. 요게 이제 부분집합이라고. 부분집합. 부분집합이 가정일 때가 참이 되는 거야. 부분집합이 가정일 때. 그러니까 P면 Q이다. 요게 참이라고. 부분집합이 가정일 때 참이야. 그럼 Q면 P다. 이거 거짓이야. 이거 참이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지. 이렇게 쓸수 있다. 그러면 화살표가, 나침반이다. 화살표가 향하는 게 N극. 뭐다? Necessary. 필요 조건. 반대는 S. Sufficient. 충분 조건. 따라서 P는 무슨 조건이냐? P? 아, 충분 조건. 충, 분, 조, 건이다. 심화하자.